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고음을 잘 내는 방법 챕터 1, 챕터 2 강의를 이제 두 가지 강의를 찍었어요.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첫 번째 챕터 1, 고음을 잘 내는 방법 챕터 1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챕터 1에서 우리가 고음을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. 먼저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입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계속 기초 때부터 오는 계속 얘기하면 입에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. 고음 또한 입에 힘을 줘야 됩니다. 입에 꽉 물고서 고음을 내면요, 결정적일 때 삑사리가 납니다. 저도 그렇게 났었었고요. 저도 지금도 그렇게 삑사리가 나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두 번째, 그 다음에는 호흡의 방향이에요. 호흡의 방향. 그럼 호흡의 방향이 뭐냐? 자, 고음이 나려면요,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요, 고음도 똑같이 리드가 떨려서 나는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내가 호흡이 너무 세거나 리드를 너무 꽉 물거나, 그쵸? 호흡이 그렇게 되면 고음이 안 납니다. 자, 플레젤레 솔 키를 이제 앞 강의에서 배웠어요. 이걸 잡고서 했을 때 그냥 내가 원래 불던 대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. 왜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? 그 소리 안 나면 왜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? 그죠? 그 사실 감도 있어요. 그래서 이 고음 같은 경우는요, 이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딱 키 알려줘서 불어봐 그래서 딱 불려서 소리 딱 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가르쳐 쳐도 저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거에 대한 차이를 딱 보니까 평소에 악기를 딱 부실 때 너무 입에 힘을 많이 불고 있거나, 예, 내가 호흡을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고음 정말 못 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고음을 내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입에 힘을 많이 빼주셔야 됩니다. 예, 그리고요, 바람이 그렇게 세게 처음에는 걸리지가 않아.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그렇게 호흡이 필요하지 않아요. 자, 제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솔 소리가 나는 거는 이 정도만 호흡만 줘도 솔은 충분히 소리가 날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호흡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면서 조금 뭐라 해야 되냐, 호흡을 좀 이렇게 갖고 가야 돼요.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그 소리가 걸릴 때까지 호흡을 빵 내는 게 아니라 점점 압력을 가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준다는 말이 뭔 이해가 안 되시면 저 색소폰 소리는 호흡과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 강의 보고 오시면 되세요. 아시겠죠? 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그냥 갖다 붓는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. 물론 각도도 있고 내 감도 있겠지만 입에 힘을 꽉 주고 물면 더 안 나요. 아예 나지가 않습니다. 네, 편안하게 물고, 그죠? 물고 윗니빨 그냥 딱 하시고 그죠? 이렇게 내주셔야지 호흡이 나면, 호흡의 방향이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되게 천천히 끝까지 가요. 천천히 끝까지 쭉 가야지 그 고음이 잘 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입에 힘 무조건 빼주셔야 되고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솔 딱 잡고 뭐 입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근데 해보셔도 되는데 하셔도 내가 딱 악기 불다가 필요한 플레이저 키 소리 쓰잖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악기를 막 딱 소리 나야 되잖아요. 그쵸? 막 이렇게 딱 소리를 멋있게 내려고 하는 건데 막 이렇게 막 내가 이 솔을 낼 때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내가 딱 문 상태에서 이런 소리 날 수 있어요. 그쵸? 이런 소리 날 수 있어요. 이런 소리 났는데 이 소리가 나는 게 뭐냐면 야! 너무 물었어! 좀 풀어줘! 그러면
물었다가 풀었어요. 보세요. 물었어요. 근데 여기서 풀어볼게요. 입모양 안 바뀌어요. 아시겠죠? 고음을 잘 내기 위해서는 입에 힘 많이 빼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호흡 방향, 호흡을 좀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. 입 안에 그런 감도 필요하긴 하지만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일단 색소폰 학교 오늘 강의는 여기 이 정도 하고 이제 2편에서 제가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통해서 고음 잘 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카오톡 친구 추가 꼭 해주시고요.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색소폰 학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